반갑습니다. 모의고사 헌터 번개콩입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일단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여튼 오늘 볼 내용은 2018년도 6월 7일날 실행했던 고1 모의고사 몬스터들을 한번 때려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리핑룸에서 넘버 18번 소재는 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관한 것이었고요. 자, 문법은 어려운 문법은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일단 뭐 조동사, 동사 원형 정도, 그리고 조동사 BPP 수동형과 같이 쓰이는 애, 그리고 투부정사 현형사용법에서 뒤에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 2가 없어도 찾아낼 수 있는가 뭐 이 정도,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뭐 변종 몬스터로 내신 문제를 낼 수 있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면은 뭐 양심 불량 선생님이죠. 안 그래도 시험 보면 말아 죽겠는데. 자, 여튼 우리 몬스터 18번 잡으러 고고고. 1강의는 3에서 4등급에 맞추어 구성되었습니다. 1에서 2등급은 1.25배속, 5에서 6등급부터는 0.75배속 추천드립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다 업그레이드에서 업그레이드가 주어져. 그냥 전체 자국과 묶이고요. 자, 웰링턴 웨이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하면은 폐수 처리 시설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퍼실리티가 시설이죠. 자, 이 업그레이드가 주어고요. will begin 조동사 동사 원형 썼고요. 자, 날짜에 전체 써온 같이 가고 있죠. 그러면은 월요일날 7월 30일 2018년에 시작할 것이고, 자, 그 건설이란 말 아까 폐수 처리 시설 공사죠. 업그레이드. 자, will take 해서 여기서 동사 원형 잡고요. 자, take의 뜻은 여기 걸리다. 자, 걸리는데 대략 28 복수니까 S랑 같이 가겠죠. 28달이 걸리고. 자, 주어 다시 넣을게요. 자, 주어는 아까 전에 the construction이었죠. 이 construction, 건설은 자, may 조동사 다시 동사 원형 가고요. 자, 이끌 것인데 increased 과거분사예요. 증가되어진, 자, traffic. traffic에 의해서 명사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통 혼잡 정도로 의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분사가 수식 해주고 있고요. 수동이니까 과거분사 쳤고, 그 다음 2가 여기서 투부정사가 아니는 걸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2가 전치사로 쓰였어요. 뒤에 명사가 같이 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along the Baker Street. 자, 뭐 along은 따라서죠. Baker Street를 따라서. 일단 due to 이거 빈칸 넣기 주의하시고요. 자, due to는 뭐뭐 때문인데 뒤에 구 들어가죠. 네, 군대 여기서 명사 하나로 잡았어요. 단어로. 자, 근데 전치사가 on, 위에. 자, 그리고 around, 주위에. 자, 이 단수로 잡았죠. 이 신발해 주는 건 여기서 다시 Baker Street 잡아주시고요. 자, 보시면 Baker Street 위와 그리고 Baker Street 주위에서 뭐를 이끈다? 교통 혼잡을 이끌 것이다. 자, 그 다음 Construction Vehicles가 다시 주어로 가겠죠. 그러면은 건설용 차량들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건설용 차량들은 또 메이 조동사 올소 삽입절이고요. 또한 사용할 것인데, 자, 이 거리란 말은 지금 Baker Street 두 번 쓰기 싫으니까 지금 대명사로 잡았죠. 자, 이 거리를, 자, to gain에서 to 부정사는 여기서 to gain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gain은 얻다. 자, 얻는데, 자, access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또 access 접근을 얻기 위하여. to도 또 전치사로 잡아야 되겠죠. 장소의 전치사. to the main construction site는 주요 건설 지역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사이트까지 이렇게. 자, 우리는 sincerely 하게 또 부사가 들어갔네요. 자, sincerely 부사랑 같이 가는다 찾아보시면 apologize 동사 수식해주죠. 그래서 sincerely는 진정으로. 자, apologize 사과한다. 사과한다. 사과하는데, 자, for는 여기서는 위하여의 뜻이 아니고, for는 대부분 이럴 땐 about의 뜻으로 쓰였어요. 대하여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 inconvenience is에 대해서 s 들어갔고요. 자, in이 여기서는 부정어 접두어죠. not이죠. 편리하지 않으니까 불편함들에 대하여 사과해요. 이 뒤에 좀 안 보이게 들어갔네요. 일단 넘어가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 sincerely부터. 자, 우리는 진정으로 사과하는데 어떠한 불편함들에 대해서. 자, that 앞에 나오는 inconvenience 대신에 쓰였죠. 자, that may be 조동사 BPP 아까 전에 설명했었던. 자, 여기서 may가 아마도의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주의해야 되겠죠.
May BPP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자 체크 표시 하나 여기다 넣고요. 자 여기서 May be experienced 되어지는 여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장 자 아마도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죠. 자 그래서 뭐 by 이하에는 일반 주어니까 지금 생략했어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by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은 생략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우리가 자 will 조동사 다시 동사 원형 썼고요. 시도할게 자 to keep 하는 것을 목적어 자 them이 말하는 것은 아까 s로 들어간다는 inconvenience s 여기 있죠. 자 그러면은 불편함들 자 불편함들을 to와 여기서 전치사인데 또 어디까지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keep them 목적어를 minimum까지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유지할게. 자, this work는 아까도 말했던 우리 건설 공사죠. 이 공사는 is a part 부분인데 of our continuous effort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의 부분이다. 자, 그 다음 to maintain을 여기서는 to 부정사 부사로 잡아야 될지 형용사로 잡아야 될지 애매한데 그냥 해석은 형용사로 잡겠습니다. 둘 다 말은 됩니다. 자, 형용사용법의 1번 그래서 여기서 동사 원형 들어갔죠. 자, 어떤 노력이냐면 유지하려는 유지 그 다음 여기가 또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자 이게 improve 하려는도 여기서 to 생략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동사 원형 2번 자 유지하는데 the basic system들 그러면 기초적인 시스템들을 그리고 서비스들을 어디에? 우리의 도시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구문이 여기죠. 여기 쭉 이 문장 자 이 문장만 보셔도 바로 우리 답으로 알 수 있으니까 이 문장에는 다시 하나 마크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고 마크 이 문장을 놓쳐갖고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헌터 자격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 정도 문장 하나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헌터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 다음부터 주의하시고요. 자 for는 또 대하여죠. 어떠한 질문들에 대해서 자 please contact 해라. please는 뭐 삽입절로 썼고요. contact이 지금 다시 동사 원형의 명령문으로 들어갔죠. 그럼 연락해라. 자, 로널드 브라운에게 요 번호에다가. 자, 그래서 답도 바로 보이니까 찍어버리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려고 아까 우리 요 부분에 있었죠,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에서 바로 요것만 봐도 답을 팍 찍자. 자, 그래서 뭐 이거서 한번 쭉 봤고요. 요 내용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본문만 그리고 MP3 파일 본문 암기용 MP3 파일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축하합니다. 영어 숙련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본문 암기 MP3를 다운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